앞으로 우리네 삶이 점점 빡빡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빚쟁이 생활을 하면요, 삶이 이제 정말 비참해집니다. 빚쟁이로 살면 이제 인생 지옥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제 빚쟁이들이 감당해야 될 이자는요, 점점 이제 기준금리하고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영끌러들에게 희망이 있나,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지는 빚의 크기는 욕망의 크기와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빚지면 이제 인생이 개막장 되는 겁니다. 단돈 10원이라도 빚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래저래 이제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데요. 빚 갚으라는 전화를 계속 받으면서 생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돈 빌려서 살면 이제 그 빚을 갚느라고 매일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돈 50만 원, 100만 원 없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답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8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제 사는 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2024년, 5년, 6년, 7년, 8년 앞으로의 시간을 정말 정말 잘 견디려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점점 각오하고 좀더 애쓰려고 노력,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함부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탓에 저도 지난 시간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반성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좀 나아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0%가 이제 곧 된다라고 하죠. 그만큼 지금 한국 상황이 안 좋다는 겁니다. 나라 정부가 지금 나서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짓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스스로 살아낼 각오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매일 이제 고통 속에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수십조, 수백조 이제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나라의 사기꾼들이 이제 너무 많습니다. 건설업계에 부역하는 이제 정치인, 관료들, 이 교수, 연구원들, 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유튜브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부동산 분양 받은 이들은요, 인생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어떻게 갚겠습니까? 아니,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자기 돈 1억 2억 가지고 달리 들었어요. 나머지 금액은 뭐 빚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제 결국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지금요, 일가족 자살 뉴스들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뭐 아파트 매매 물량도 계속되고 있고, 뭐 부동산 폐업 대출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위기인 거고, 부동산 폐업 대출 위기가 이제 닥치니까 뭐 해달라 그럽니까? 이제 정부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지금 벌써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인들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나중에 뭐 대규모 뭐 미분양 물량들을 정부 세금으로 사들여야 된다라고 또 수작질을 할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랬던 걸 똑같이 반복하는 거다라고 봐야죠. 앞으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반복될지 우리는 이제 잘알수 있습니다. 다 터진 겁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투여해서 그 도둑질하고 사기질 한걸 메꾸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합법적인 사기꾼이죠. 고임 불러내고요. 이 아파트 투기법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욱더 몰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원래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가 되면 한국은 최소 4.5%는 돼야 되는데 안 올렸어요. 그안 올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한국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미국 내리는 그만큼 한국이 덩달아서 같이 내려버리면 한국 경제가 더 빨리 이제 망하는 거죠. 앞으로요. 앞으로 이제 무리하게 이제 욕심부렸던 이들이 자기 인생을 끝낼 때 자기한테 피해준 놈도 같이 죽이고 끝낼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커가
탄생할 거다라는 겁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할 거고요. 명예훼손이 늘어날 거고요. 이제 점점 이제 나라가 더 이제 혼탁해지고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게 선량하고 착하게 보이면 이용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에게 자기 속내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사냥할 얘기도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사람들을 사냥하려고 나서는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연골족들 난리죠. 집단 정신병에 빠진 이들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 그네들이 뭘 통보하냐? 기한 이익 상실 예외 통지서. 뭡니까? 너 대출 이자 안 내고 원금 안 갚아가지고 니가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 자산, 니가 가진 다른 재산 전부 다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 있잖아요. 남편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대리운전하러 가고 음식 배달하러 갈 거고, 뭐 와이프들은 파출소 일하러 가야 되고, 참 씁쓸한 거죠. 기한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통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답이 없는 거죠. 노가다하고 대리운전하고 살려고 발목 쉬는데도 안 쉰다는 겁니다. 참 씁쓸한 세상이 이제 벌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천문학적인 세금 투여로 건설업계 자기들 이제 끝까지 해쳐먹으려고 수작심 벌리고 연끌하고 비트하게 만들어서 빚지게 해서 이제 그빚 감당 못하게 해서 강제로 투잡 들이자 포잡하게 만드는 이놈의 나라.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참 많이 썩었다. 참 많이 엉망이다. 근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앞으로 얼마나 더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질지 두고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산다라는 게참 무서운 얘기다, 무서운 일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이 힘들고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낼지 잘 공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별일 없이 그냥 지내기만 해도 참 감사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 빚그 다음에 사기 나왔고 뒤통수 맞고 온갖 이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끔 되어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눈만 뜨면 사기 나오고 눈만 뜨면 뒤통수 맞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목숨줄 같은 돈을 쉽게 내놔서는 안 되고, 함부로 돈 빌려서도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지를 국리 또 국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길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